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법조문이 조금씩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너무 깊이 따지다 보면 지금 공인중개사 협회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사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할 수 없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조문에. 근데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써놨어요. 법조문에. 즉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 못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할 수 있다고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만 소속 공인중개사도 가입 못하거든요. 그럼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 이게 맞다고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법조문에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돼 있어요. 일반인들도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지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거의 안 쓰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도 법을 만든 사람도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너무 깊이 이제 파다 보면은 조금씩 오히려 출제자가 의도하는 것보다 더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오히려 못 풀 수도 있어요. 문제를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은 안 맞다. 자, 그 87페이지 그 양가로 1번에 보면 개업 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는 걸 보면 협회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개업 공개사가 아닌 그냥 자격증만 취득한 장롱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협회 설립도 못하고 가입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협회는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이죠. 예,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요.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또는 적용 같은 말입니다. 민법에도 몇조 몇조 규정은 몇조를 준용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준용 규정을 두냐 하면 법 조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준용 규정이 없으면 또다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다 한 번 더 공인중개사법에 열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 조문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법 조문 법정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인터넷에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어쨌든 이런 그래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시험에 협회가 내용은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왜 그러냐면 협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몰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개업 하는데.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공법인이 아니고 사법인이다.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가 공법인입니다. 3번 법인 설립 입법주의는 인가주의입니다. 인가받아서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밖에 사용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표를 보면 설립 절차를 보면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아, 여러분들도 참 상처 많이 받을 텐데 저도 상처 받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5년 전에 너한테 질문했는데 그때 나를 개무시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뭘 무시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댓글 달았더라고요. 아, 그래 제가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기억도 못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댓글 삭제했더라고요. 삭제도 못하고 그런 거 올라가 있으면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받더라도 좀 그게 교수법이지 강사들이 교수법이지 진짜 무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교수님들이랑 강사들이 다 교수법상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 이제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상처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받은 사람이 당했다고 하니까 미안할 따름이긴 하더라고요. 혹시나 농담으로 뭐 그것도 모르나 그런 말은 제가 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설령 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특별히 개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특히 이제 시험에 임박해지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조그마한 것도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견딜 수만 있다면 상처 주는 게 사실은 교수법상은 효과적이에요. 그걸 버틸 수만 있다면 그래야 자극이 돼가지고 그분도 저 때문에 합격했다더라고. 네가 개무시해서 내가 꼭 합격할 거야 말겠다 기필코. 그래서 내가 합격했다 지금 중개업 잘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때 상처만 안 줬으면 나 합격 못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고맙다 이렇게 반말로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극복만 할 수 있다면 그게 고마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그 당시 짜증나가지고 들어서 너 같은 인간한테 내가 안 듣고 그냥 그만두겠다 포기하겠다 이래버리면 실패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사람이 남는 겁니다. 학교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뭐 무시당하는 거 무시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거에 상처받지 마시고 어쨌든 꿋꿋하게 버티시라고 시험 보는 날까지.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자,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600명 중에서 과반수 동의면 301명 이상 찬성해야 되겠죠. 600명 중에는 서울에서만 몽땅 600명 다 참석하면 안 되고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밑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럼 광역시 밑도가 우리나라에 15개입니다.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600명, 100명, 20명 요거 가로해놓고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 맨 밑에 비교정리 5 빼기 2는 3,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 나오는 숫자하고 비교하라고 정리 그게 해놨죠. 20명, 30명 요거 숫자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 빼기 2는 3이라는 숫자, 30명하고 20명 바꿀 수 있다. 시험에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협회는 성립한다. X.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고요. 88페이지. 협회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삭제됐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고요.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정관이 정합니다. 조례가 정한다. 뭐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X.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그리고 한 개 두어야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은 지부가 4개씩입니다. 4개. 동서남북. 서울 경기도도 경기 동부지부는 성남에 있고요. 서부지부는 안산에 있고 남부지부는 수원에 있고 북부지부는 일산에 있습니다. 4개가 있어요. 4개. 뭐 시험에 4개 있냐 3개 있냐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꼭 한 개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둘 수도 있다.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자, 4번 협회의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가 있는데요. 고유 업무 중에서 거기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근데 그 밑에 양가로 이번에 수탁 업무 해보니까 수탁이 뭡니까? 받을 수, 받아서 하는 업무죠. 받아서 하는 업무가 실무교육, 동그라미 1번,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고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헷갈리잖아요. 같은 교육이니까. 그걸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도 수탁 업무입니다.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죠. 지금은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제라는 말은 공동구제사업 줄임말이 공제사업입니다. 공동구제사업. 쉽게 말하면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공제하고. 보험하고 공제하고 똑같은데 보험은 사보험회사 개인회사가 운영하는 게 보험이고요. 공제는 공제회원들끼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영리사업입니다. 보험회사는 영리사업이고요. 그 좀 안타까운 건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은 떼일 수 있다 이런 말하고 삼성생명이 넣는 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 반대죠. 삼성생명은 안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안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그래서 결론은 국민연금 가입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 최고 좋아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국민연금은. 단점은 국민연금은 뭐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뭐 65세부터 받는 분도 있고 63세부터 받는 것도 있고 60세는 넘어야 60세부터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딱 한 번 받고 죽어도 한 푼도 더 이상 안 나와요. 거의 끝이에요. 죽으면. 물론 상속인이 있으면 배우자한테는 상속됩니다. 근데 삼성생명이나 이런 사보험들은 보통 뭐 10회 보장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장단점이에요. 최소한 10년 10번은 보장해 주는데 국민연금은 자식도 없이 배우자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걸 한 번 타고 죽으면 더 안 나온다고요.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한테는 상속이 되는데
성년 자녀한테는 상속이 안 되죠. 미성년 자녀는 상속이 되지만. 자, 그래서 공제사업인데요. 동그라미 공제사업 하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공제사업을 하고자 한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처음 승인 받았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맨 밑에 줄 밑줄 치세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시험에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됐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맨날 100분의 10 이것만 신경 쓰고 공부하는데 앞에 말을 바꾸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다. 총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아니고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10% 이상. 지금 현재 공제료가 얼마냐면 우리 1억 가입하면 19만 8천 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약 11만 명의 개업공개사가 있기 때문에 약 200억 정도 됩니다. 협회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1년 공제료입니다. 1년 공제료. 매달 내는 게 아니라 공제료를 1년에 한 번 냅니다. 19만 8천 원. 그럼 200억 받았으면 20억은 적립하고 쓰면 안 된다고요. 그 20억마저 쓰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고요. 10% 적립한 거. 10%나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0.1이나 다 같은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 질문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증액청구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또 강의할 때는 5%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20분의 1하고 100분의 5하고는 다르죠 하는데 만약에 20분의 1을 써야 되는데 100분의 5라고 나오면 X라고 해야 되죠 이러던데 그럴 수가 없죠. 그렇게 낼 수가 없죠. 수학적으로 다 같잖아요. 100분의 5나 20분의 1이나 5%나 5%밖에 못 올리잖아요. 올리는 거 증액하는 거 주택이나 상가나 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뭐 20분의 1, 100분의 5, 5% 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밑줄 치시고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숫자는 단순히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3개월이냐 논리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옛날에 2개월이었는데 협회에서 2개월 만에 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3개월로 바꿨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양가로 4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 국토부 장관. 근데 2번은 금융감독원장입니다. 주어가. 단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수시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양가로 5번 공제운영위원회가 협회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첫 번째 주에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주택임대차위원회와 상가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LH 한국부동산원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회 비교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위원회 위원 숫자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그 위원회 5개 비교하는 프린트를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 이런 게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고통스러워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좋다고요. 거듭되는 고통으로 나의 영혼을 정화하소서 이런 게 고등학교 국어책에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고 4번 협회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1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 3분의 1 미만이면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인데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니까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가 6명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분수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56번에 3분의 1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3분의 1 이하여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어야 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동그라미 5번. 공무원과 협회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 우리 프린터 38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8번에 보면은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고요. 원칙 2년이고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고 임기는 원칙 2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고 임기 원칙 3년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이란 위원 상호 간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는 게 사실 일본보다 뭐 앞서지 못한 게 많죠. 솔직히 말하면 친절한 거 이런 것도 일본의 가장 충격적인 거는 다테마에 문화라는 게 있어. 일본은 그 내시모 여사와 비진 여사 표시를 한다고 겉으로 표현한 의사와 내시모 여사가 완전히 달라요. 뭐 겉으로 막 젊은 여자분이 진짜 저한테 막 온몸을 바칠 것 같아 어디 귀를 물었더니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데리고 다니면서 날려주더라고요. 진짜 온몸을 바치고 싶더라고. 너무 친절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업하려면 그런 거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실 속마음하고 겉의 마음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걸.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뒤처진 거는 정치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중의원 중에서 중의원 국회의원 중에서 수상 총리를 호선합니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당 독재가 60년 넘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민당만 계속 집권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수시로 정권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야가. 우리나라가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은. 왜? 우리는 호선이 아니고 직접 선거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선거. 옛날에 우리 협회 회장도 호선할 때는 한 사람이 독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협회 회장도 3년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직접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반장 선거하면 이 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게 반장이죠? 그게 호선이라는 이야기예요. 호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8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밑줄 치세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9번 이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명 중에서 10명 이상 출석, 10명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91페이지 재무건전성 유지인데 양가로 6번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된다. 100분의 100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인계사협회의 경우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보니까 900억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더라고요. 이 지금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협회 재산이 2000억인데 그중에서 900억은 현금, 1100억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대요. 지금 여력 비율, 돈 달라 먹으면 항상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돈 없어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5번 협회 지도감독입니다. 앞에서 지도감독 했었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누구라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은 똑같습니다. 우리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하고 똑같죠?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 장부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는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양가로 3번 협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단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짓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도처하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협회는 행정처분도 없고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협회는 위반 시 제재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양가로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지체 없입니다. 50번에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50번에 1번 그냥 적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한 밑줄 치세요. 설치한인데 시험에 14회 시험에 설치한 O 설치할 X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설치한 때에 지부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고 91페이지 맨 밑에 협회 설립 인가 국토부 장관에게 받아야 되고요.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에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는 사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승인사항인데 공제규정 재정 변경한 경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10% 적립한 것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역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92페이지 보칙입니다. 보칙. 보칙이 보충적 규칙입니다. 보칙은 중요합니다.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부칙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칙 중에서 1번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 1번 교육위탁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위탁인데요. 교육은 고등교육법에 관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관한 학교가 대학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가 되겠습니다.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은 원래 시도이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위탁할 수 있는데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프린터 53번에 까만 별표에 보면 매수 신청 대리 박스 안에 까만 별표 보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요 세 개를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비슷하면서 다르죠.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공기업 X라고 돼 있잖아. 53번 표에다가 그 까만 별표.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내리 실무교육 재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고 시험은 대학 전문대학은 시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그런데 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공부하는 요령 모든 과목 비교해야 된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 안 하면 고득점 불가능입니다.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93페이지 강사요건입니다. 강사요건. 강사요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면요.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2번 전임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3년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6번 공인중개사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경력 가장 짧아도 되는 거는 뭡니까? 박사죠. 박사는 경력 필요 없다고요.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그 다음에 짧은 거죠. 6개월. 자, 양 방가루 2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면 가로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제곱미터죠. 5미터 10미터면 50제곱미터죠. 우리 아파트 24평 25평을 뭐 59제곱미터 이렇게 많이 분양하대요.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제곱미터라고요. 그 50제곱미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예,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제2절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겁니다.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수수료인데 첫 번째 응시 수수료,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처음 자격증 합격해가지고 받으러 가면 수수료 안 내고 줍니다. 재교부, 분실에서 재교부하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 신고확인서 재교부. 요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군구조례. 자, 근데 수수료 안 내는 게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 우리 프린터 지금 52번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자격증 교부 X 이 말은 수수료 안 낸다. 그다음에 그 52번 프린터 보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국장 줄여서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험이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93페이지였고요. 그다음 아 94페이지 승인사항을 정리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줄까지 지났는데 1번하고 6번하고 뭐가 다릅니까? 1번은 국토부 장관, 6번은 법원 행정처장만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뭐 어떻게 알고 국토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적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6번하고 1번하고 똑같죠? 국토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만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시험에 나오면.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 행정처장.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원 국토부 장관. 시험에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건축법과 관련된 설명, 뭐 공인중개사법에 관련된 설명 위에 법 이름을 적어놨어요. 문제에 보통 보면 그 공인중개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뭐 이런 말 나오면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는 국토부 장관 대신에 법원 행정처장, 등록관청 대신에 지방법원장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그다음에 95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우리 프린터는 28번에 있는데요.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같이 시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개공 아닌 자가 개업 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시작. 4번, 5번, 6번, 7번을 밑줄 치는 이유는 이게 최근에 신설됐죠? 1, 2, 3번만 있었는데. 이게 어떤 분또 질문하더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데 그거는 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3년 맞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도 3년이 맞죠? 근데 양도대는 1년에 1천만 원. 그 징역 벌금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꼭 금액이 무겁다고 무조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네요. 자, 다섯, 일곱 개를 박스 안에 넣어놓고 다음 중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양도대여하고 이거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 두 개죠. 이게 다섯 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그런 몇 개인가 이렇게는 안 나오고 박스형으로 기역, 니은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이게 징역에도 해당되고 포상금에도 해당되고 이렇게 그렇게 시험에는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분 50 이내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보조할 수 있다. X. 또 시험에 포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 X죠. 최대 100분 50.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된 후가 아니라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거래질서 결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포상금 비교하는 정리 프린트 다음 주에 내드릴 겁니다. 옛날에 내드린 거 있어요. 아니 우리 요약집에도 있어요. 포상금 비교된 거. 그래서 검사가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 제기했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동그라미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도 있고요.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 결환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지만 포상금은 반드시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입니다. 1월 1개월 이내에. 6번, 7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 원칙,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만 보상금 지급합니다. 즉 보상금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최고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10명이 온다고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고요. 50만 원 가지고 10명 균등하게 나눠서 준다. 물론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9명은 만 원씩 받고 1명 나머지 1명 41만 원 받겠다면 그대로 주겠죠. 그럼 여러 건수가 접수했다. 두 달 전에 접수해가지고 받았다는 소리 듣고 또 계속 접수하면 주는 게 아니고 먼저 1명 줬으면 끝이라고요. 뒤에 접수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는 돈 50만 원 준다 했으면 최고 다 합한 금액이 50만 원이라고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판례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험을 1억 가입하잖아요. 1억. 1억 가입하면 1년간 그 개업공개사가 사고 낸 것 총 합해서 1억이에요. 각각 한 건마다 1억씩 배상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산에 경기도 오산 걸동에서 사고가 난 게 있어요. 원룸을 갖다가 예를 들면 개업공개사가 한 명당 전세를 보증금을 1억씩 떼먹고 40억을 손에 입히고 도망갔어요. 그럼 40명에게 각각 1억 주는 게 아니라 40명 합해서 1억. 그럼 한 사람당 25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변호사비도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보상금도 50만 원 가지고 여러 명이 오면 친구들 10명 데리고 가면 각각 주는 게 아니라 나눠준다고요. 균등하게. 자, 96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98페이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표. 자, 교육은 다섯 개가 있는데 가운데 세 개,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또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그리고 직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자, 교육 대상자를 보면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 미리 받아야 된다. 사전교육.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 소속공인계사 될 자, 법인의 임원, 사원 될 자, 책임자가 될 사람, 미리 받아야 됩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도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미리 받아야 됩니다. 등록하기 전에 대표자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겠죠.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고 개업공개사 등에게 받는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자, 교육 내용을 보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고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입니다. 이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시험에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 내용을 반대로 적어가지고 다음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를 했다고요? 그 초보자들 처음에 개발 사람들이 받는 것은 법률지식을 강의해야 되고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요. 2년마다. 2년마다 하니까 법 바뀐 걸 강의해야 돼요. 제가 경기도청 연수교육을 하면서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교육을 해봤는데 2천원 안 와봤네요. 2천원. 다른 데는 뭐 제가 수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가봤는데 뭐 거의 대강당에다 몇백 명씩 모여놓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연수교육 어떻게 했냐면 세법 개정된 거 2시간, 6시간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법 개정된 거 2시간. 그럼 나머지 2시간은 뭐 그 이슈가 있는 거, 그 해에 이슈가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전자계약 이런 거 작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이러더라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 어쨌든 바뀐 거 세법은 꼭 들어가더라고. 세법은. 세무사. 아마 인터넷 치보면 나올 거예요. 김종필 세무사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같이 연수교육을 많이 다녔는데 그럼 바뀐 거 법 개정 내용, 법 제도의 변경상을 꼭 강의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고요. 자, 그러면 교육 내용에 직업윤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직업윤리가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 다음에 그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습니다. 실무교육은 자격증 있든 없든 모든 임원사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는 게 아니라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실시권자 중에서 시험에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답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죠.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로 출제됐습니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건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시간이 가장 짧아도 되는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이야,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이야,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이야,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 오직 하나,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교육통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줍니다. 나머지 사정교육은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니까 교육한다고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사람이 인터넷에 찾아서 받으면 돼요. 제가 교육하는 데가 한국공인회사협회 경기 북부지부 일산에 있는 데하고 동국대학교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인터넷에 동국대학교 공인회사 실무교육 치면은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로그인해가지고 그냥 돈 13만 원 내고 수료증 출력하면 돼요. 교육 다 받고 나서. 어떤 분이 실제로 안 듣고 틀어 만나도 됩니까? 묻던데 그건 공식적인 답변은 못해요. 예, 가능해요. 뭐 들었는지 틀어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가능한데 그래도 들어보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자, 여기까지 해서 교육제도까지 했고, 교육제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벌칙이 남았는데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26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평균 지금 교육제도까지 해서 26문제.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벌칙이 시험에 평균 두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평균 6문제 나옵니다. 작년에는 8문제가 출제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